괴긴 열과 함께 은하계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인류의 멸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듯이 보입니다. 이에 맞서고자 부활한 프라이마크이자 제국의 섭정 로버트 길리머는 인류 사상 최대의 성전 함대들을 징집하니 바로 인도비투스 성전 함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수십 개의 전투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전투부대 하나 주쳐도 수십 척의 전함들로 구성된 막강한 규모였죠. 이 성전 함대들 중 가장 거대한 프라이무스 함대에 속한 전투부대 칼리데스가 특별한 임무를 맡고 네필림 서브 섹터로 향하니 전투부대 칼리데스가 네필림 서브 섹터로 향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어떠한 지원 요청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행성들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 요청이 쏟아지는 이때 네필림 서브 섹터만은 유독 침묵만을 유지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은하계의 수많은 서브 섹터들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프라이무스 성전 지휘부는 혹시 모를 새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길 원했죠. 그리하여 칼리데스의 전함들이 마침내 이 지역의 변방에 도달하는데 그들이 처음 발견한 건 수개 성계들 규모의 대규모 패닉과 파괴였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십 행성들에서 공포와 패닉 속에 인간과 외계인들을 가리지 않는 폭동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또한 지역 진입 이후로 워프 해류를 보는 내비게이터들과 여러 사이커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공허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칼리데스의 총사령관 마르는 고집센 인물로서 부관들의 경고에도 네필림 서브 섹터 심연으로의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장막처럼 드리운 워프 안개 너머를 힘겹게 건너 간신히 현실로 나오자 그들 앞에 펼쳐진 우주는 죽음만치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적들도 아군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생명들로 가득 차야 행성들에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죠. 제국 군대들은 고된 항해 끝에 고요한 행성들에 상륙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기이하고 끔찍한 문제들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륙 후부터 특히 아스트라 밀리타룸 연대들의 가드맨들을 중심으로 불안감과 공포에서 비롯된 탈력, 항명과 무기력증 증세가 치솟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심지어 스페이스 마린들과 나이트 조종사들, 기계교도들조차 그러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댑타 소로리타스의 전투자매들과 신앙심이 독실한 전사들은 상당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온전했죠. 처음 상륙한 모든 행성들에서 그 어떤 인간들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별다른 전투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자 전투부대 칼리데스와 동행하며 진실을 확인하길 원했던 로드 인피시터 드락수스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포스럽게도 행성들의 모든 데이터 정보들 자체가 알 수 없는 초기술적인 힘의 작용 아래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제국 군대들은 탐사를 계속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부 섹터의 침략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주머니 차원과 초과학적 시각 차단 엔진들로 몸을 숨긴 네크롬 감시자들이 양자 얽힘 채널을 통해 모든 관측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몽자 스제라스는 전투부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벌레들의 흥미로운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침묵에 잠긴 행성들을 더 깊숙이 탐사하면서 고대 구조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네크론들이 움직였습니다. 초고대 외계 유물들이 발견된 행성들 일대로 아무 경고도 없이 네크론들의 동시다발적인 침공이 시작되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어둠에 휩싸였던 행성들 위로 순식간에 엘드리치적인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전투는 메스모스 행성에서 벌어졌습니다. 거대 파일런들과 네크론들에 맞서 제복군들이 충돌했죠. 메스모크 행성에서 울트라마린과 블랙템플러의 주인 전사들, 임페리얼 가드 연대들과 워로드 타이탄 데우스 리뎀터가 진군했고, 하늘에서는 함선들이 S1 오바 캐논으로 외계 구조물들의 궤도 폭격을 가하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을 거대한 폭발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대 파일런은 초기술적인 양자 장막으로 보호받는 덕에 심지어 노바 캐논 폭격에도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파일런에 접근할수록 제국군들은 끔찍한 무력화 증세를 겪었고 결국 스페이스 마린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더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모노리스를 비롯한 고대 외계 기계들이 쏟아내는 죽음의 광선 아래 워로드 타이탄 데우스 리뎀터조차 결국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첫 전투는 패배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어진 다른 행성들의 전투들 또한 제국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었죠. 그나마 이 서부 섹터에 만연한 무력화 증상은 네크론 초거대 구조물, 즉 블랙스톤 파일런들 때문임을 밝혀냈다는 약간의 소득은 있었습니다. 이 불가해한 외계인 구조물은 워프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워프와 연관된 지상 생명체들의 영혼까지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있었죠. 이 미지의 구조물들은 수개 성계의 복잡한 그물망처럼 세워져 있었고 다수의 네크론 고대 왕조들이 이 행성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곧 메이플림 서브섹터는 파라임 넥서스로 재명명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무력화 증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죠. 네크론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는 와중에 총사령관 마린에게 한 특별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데모니 퍼지 에프라엘 스탕이었죠. 그녀는 전직 전투자매이자 강력한 사이커로 성녀 혹은 이단이라 불리며 엘다 동료 카이근 일과 함께 은하계를 방랑하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는데 서브섹터 변방에서부터 제국 측에 합류한 그녀는 마렌을 설득했고 그녀에게 설득된 마렌은 메스모크 이후 가장 큰 공격 작전을 허가하였습니다.